그나저나 준수 형은 뭐 하나요 지금? 준수? 걔 뮤지컬. 뮤지컬. 준수 형도 안 본 지 오래됐다. 걔는 뭐 1년 내내 하니까 계속 바빠. 예전에 한창 형 준수 형이랑 형이랑 나랑 맨날 만날 때 엄청 우울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. 왜 우울했어요? 아, 그때는 되게 어렸나? 그지 형 뭐 힘든 게 많았죠. 나 2009년, 2008년 그때네. 대학교 때나. 힘들었을 때 연락됐는데 지금까지 연락하고 잘 보는 게 너무 이제 다행인 거야. 근데 지금 다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. 근데 형이 그렇게 해준 거 같아. 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. 뭐 베이징 때도 그랬지만 그 주위에 많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갑자기 뭐라 그럴까? 약간 내가 괴물인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 도망간 것처럼 그런 느낌 받았었구나. 그랬을 때 그냥 형이 그냥 무심하게 연락 와가지고 뭐해? 뭐 오늘 쉬는데 밥 먹자?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형에 대한 그런 고마운 게 있었던 것 같아. 그럼 그랬구나. 잘 될 때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형이 다가와주는 그런 매력? 장점? 이런 게 아! 나 힘들 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줬지 이런 거 있잖아. 나는 그게 제일 크거든 사실. 진짜 이거 정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이런 기억들. 맞아요. 형! 목소리 안 나온 날. 오 진짜? 술 먹자고 했는데 갑자기 왔더니 형 목소리 안 나. 처음에 맞아. 연기하는 줄 알았잖아. 뭐야? 그랬더니 아이고 문자로 겁나 쓰더니 형이 뭐 그랬잖아. 성대결절? 언제? 결절? 성대결절? 언제? 결절? 나 사실 목에 성대에 물이 그러니까 성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지.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성 놀랬겠다. 진짜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팬미팅을 말을 못하는 상태로 진행을 했어. 다들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야. 그때 엄청 걱정 많았는데 근데 그 스케줄을 바꿀 수가 없어서 맞아. 간 거긴 하잖아. 성격상 내 의지보다 아 내가 안 하면 힘들겠지 상대방이. 진짜 납득하는 일이 아니었는데도 할 수밖에 없었어. 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때. 그러니까 재중이 형이 좀 스타일이 자기 힘든 것보다 내 지인이 힘들어하는 그런 걸 더 힘들어하는 성격 약간 그런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힘들겠어요. 남이 힘든 것까지 다 자기가 떠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속으로 다 삭히는구나. 말을 못하고. 이야 그래서 아,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안 행복한 일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. 그래서 전에 탈모도 원형 탈모가 왔는데 너무 옷 진짜 오만하고 딱 요만한. 아 머리에 형 이 정도면 크지. 뒤통수에 딱 생긴 거야. 그건 진짜 완전 스트레스인데 어디 갈지 얘기를 못 하는 거야. 그치. 너무 힘들었어.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어떻게 얼마나 신경 썼길래 목소리가 안 나올까? 그러니까 그럴 때 서로 있어지면서 또 돈독해졌구나 더욱더. 그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냈네요.